수학익김채 풀어주는 쌤, 4학년 1학기 2단어 각도 2차 시, 어느 각이 더 클까요? 수학익김채 20쪽에서 21쪽입니다. 1번 문제, 피자 조각이 두개 있습니다. 두 피자의 조각의 각 중에서 더큰 각을 찾아 동그라미 표하세요. 자, 피자 조각이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입니다. 여덟 개 중에 한 조각의 각도를 얘기하는 거고요.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얘는 여섯 개 중에 한 각입니다. 자, 눈으로 봐도 어느 게더커 보입니까? 그렇죠. 피자 조각을 더, 어, 덜, 덜 나눈, 덜 나눈, 이쪽이 더커 보이죠? 그래서 정답은 이, 오른쪽 피자가 되겠습니다. 2번. 가장 크게 벌어진 가위의 동그라미표, 가장 작게 벌어진 가위의 세모표를 하세요. 자, 가장 많이 벌어진 각은 이거네요. 가장 적게 벌어진 각은 이거죠. 그죠? 눈으로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그림의 동그라미표,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은 세모표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두각 중에서 작, 더 작은 각을 찾아 동그라미 표하세요. 어느 게 작습니까? 그렇죠. 왼쪽에 있는 게 작죠. 다음, 수학 익힘책 21쪽입니다. 각의 크기가 큰 순서대로 써보세요. 자, 각의 각의 크기가 큰 것을 보면 자, 다를 기준으로 한번 해볼까요 다를 기준으로 하면 이게 다죠? 이게 단데 다보다 더 크죠? 그래서 나가 가장 크고 자, 이 이게 단데 가가 작죠? 가가 작고 기준이었던 다가 중간이겠습니다. 세 각의 크기를 비교해 봐라. 자, 어떻게 비교하면 될까요? 지금 이거 보면, 가의 각의 크기와 나의 각의 크기는, 어, 대충 어떻게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는, 음, 각도기가 있으면 좋겠네요. 각도기. 자, 같은 각이라도 이렇게 크게 그리면 커 보이고, 이렇게 작게, 음, 선을 짧게 그리면 작게 보인다. 라고 해서, 어, 이건 선이 짧으니까 작고 이게 더 크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각은 벌어진 정도를 나타낸 거니까요. 그래서 각도기를 재보면 가와 나의 각의 크기는 같습니다. 다가 제일 크고요. 그래서 가와 나의 각의 크기가 같고 다의 각의 크기가 가장 크다라고 적으면 되겠습니다. 자, 지혜 슬기 수일이는 뾰족한 지붕에 있는 집을 그렸다. 지붕의 위쪽 가게 크기를 바르게 비교한 사람이 누구인지 써봐라. 수일이가 그린 지붕의 위쪽의 가게 크기가 가장 커. 수일이가 아니라, 누구죠? 그렇죠. 수일이가 아니라, 슬기죠? 슬기가 가장 큽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세 지붕의 위쪽의 가게 크기는 모두 같아. 쓰기 말도 틀렸죠? 가게 크기는 모두 다 다르죠? 수일이, 지혜가 그린 지붕의 위쪽에 가게 크기가 가장 작아. 지혜가 그린 가게 크기가 가장 작죠? 그래서, 바르게 비교한 사람은 수일입니다. 자, 수아의 김책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에듀싱크 탱크 카페로 들어와서 물어보면 되구요. 수아의 김책 목록별로, 학년별로 다 올라와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수아의 김책을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